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좀 어려운 거죠. 병역 항암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흐름이 상당히 강한데 특히나 팰릭스미스가 오늘 11%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ABL바이오도 이번에 AACR에 참석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종목도 2.9%대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고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바이온이라고 하는 종목이 11%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흐름이 상당히 좋죠. 네. 신풍제약이라든지 유바이오로직스, 레고캠바이오까지 2.4%대 상승 나오고 있고 일동제약 그리고 바이오리더스 1.59%대 상승, 셀리드 1.3%대 상승, 한국BNC 2.29%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임상 진입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BNC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렸고 신풍제약도 역시도 주가를 많이 밀렸었는데 이제 바닥을 딛고 좀 강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영국에서도 이제 임상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밀렸던 종목, 제 관심 종목의 포트에 담겨져 있는 바이오리더스 역시도 이런 이슈 이후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아직 임상 진입 소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리더스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진입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라든지 국전약품 이런 종목도 대부분 올라오고 있다. 바이오 종목들은 급락해도 너무 많이 급락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본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딛고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장 가파르게 올라올 만한 종목들로 첫 번째로 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저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그 다음에 가파르게 올라올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렇게 두 가지 업종들을 상당히 바닥에서 눈여겨보고 있고 시장 회복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상반기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암학회도 있고 아스코라 그래서 뭐 그 다음 달 지나면 또 다른 주목받는 학회도 있고 상반기에 대충 전략을 다 거기서 듣고 앞으로 하반기에 좋은 결과 나올 때들 꼽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도 그런 방법이 맞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낙폭을 조금 더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하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막아주는 모양새인데요. 오후까지도 이쪽 기관 쪽에서 좀 힘을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이 정도 하락하면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좀 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초원 대표하고는 저희 농기계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료 떴죠. 농산물 관련된 데 떴죠. 그러니까 그냥 농기계가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농기계 관련해서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기술력이 앞선 기업은 존 디어라는 회사. 존 디어라는. 네, 실제로 올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최근에 주가가 올해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럼 그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회사는 대동이라는 회사하고 TY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대동은 대구에 있어서 못 가봤지만 TYM은 강남에 있어서 한번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농기계 회사 강남에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네. 거기에 또 있는데 최근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0% 이런 변동공시 실적도 낼 만큼 호실적을 달성했고 뭐 스마트 농기계나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등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창립 75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YM도 마찬가지로 뭐 후발주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의 뭐 실적이라던가 뭐 자율주행이 어떻게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사실 시장 대비해서 많이 뭐 오르거나 이런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뭐 농기계라고 해서 뭐 얼마나 오르겠어라고 하지만 일단 저는 충분히 관심을 미래지향적으로 가져볼 만하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이런 정원을 가꾸는데 이런 농기계들을 구매한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결국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격리 그리고 생활에 대한 제한에 어떻게 보면 역효과인가요? 집에서 정원을 가꾼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그중에 또 하나가 리오프닝으로 저희가 관심 가졌던 게 엔터주들입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시장 어떤지 강재현 부장하고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관련 종목에서는 오르고 있는 종목이 판타지오, SMCNC, 펜 엔터테인먼트, 카마 네트워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엔터주들 대부분 다 오늘 빠지고 있어요. YG 엔터라든지 뭐 SM 이런 종목들 하이브까지 빠지고 있는데 영상 매체,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SMCNC는 대표적으로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이고 펜 엔터테인먼트, 사마 네트워크 역시도 영상 컨텐츠 관련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마 네트워크는 최근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정 딱히 없이 꾸준하게 45% 각도로 45도 각도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엔터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조정이 한번 나올 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볼 것인가? SM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저는 21선 조정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7만 1,000원에서 7만 원 초반까지 조정을 기다렸다가 재차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는 금액 따졌을 때 이것도 역시나 6만 1,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재차 들어가는 전략 이렇게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엔터 관련 종목들은 우리 가장 뭐 이거 러시아 이제 터지기 전에 가장 많이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게 바로 리오프닝 관련 네. 종목이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긴 관점에서 좀 매수하는 것도 천천히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종목을 생각하시면서 매수하면 될것 같고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 그런 것 같고 뭐 직접 좋은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은 시장이 워낙 급락세이기 때문에 본 종목들을 조금 매수를 늦춰보자라고 생각 들고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매수 관점 충분히 대응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촉매가 사실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되는가에 대한 기대였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정책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시장에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재료도 수급을 이길 수 없다. 시장의 수급 상황을 좀 점검하면서 자세히 또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키맨, KB 투자증권 프라임 센터 민재기 팀장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키맨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쉬는 사이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여러분들께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화면을 한번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왔냐면요. 2022년 이후로 외국인들이 하루하루 코스피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1조 2천억가량을 하루 만에 코스피에서 파는 그림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어떤 때와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지난 1월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 1조 7천억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큰 규모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왜 이러한 외국인들의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은 언제쯤 조정을 멈출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주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바닥을 찍고 오를 것인지 이 부분은 가장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바닥과 저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머징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즉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상당히 위험한 채권들의 부도 위험이 얼마나 이제 높아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거에 2020년 3월 달에 이 코로나가 첫 생겼을 때 그때 이 이머징 하일드 스프레드가 안전한 미국 국채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무려 13%나 더 벌어졌습니다. 즉 부도 위험이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하락 안정화되면서 주가는 전 세계 증시가 폭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 하일드 스프레드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와 같은 이런 신흥국들 쪽으로 자금이 신흥국들에서 자금이 많이 달러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되면서 신흥국 쪽에 좀 신용도가 낮은 그런 기업들의 부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개별 종목이라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니까 사실 따라서 사야 되는 그림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블룸버그에서 8.19% 국채에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위험도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수 있고, 과거 2020년 3월달 그림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그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요.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우리나라 외국인들하고의 어떤 차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제가 이머징 하이드 스프레드랑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달에 하이드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이 달러원 환율도 이렇게 우리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고요. 이 안정을 찾으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하이드 스프레드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23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죠. 즉, 이머징 마켓의 부도 위험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가 급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달러원과 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 코스피는 폭락을 하고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강해져야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는 상승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이 짙은색 그림이 코스피 지수고 노란색 그림이 우리나라 달러원 그림입니다. 거의 여기에 반대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코스피가 하락할 때는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요. 최근처럼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할 때 원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머징 하일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지만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반전할 것이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반전이 되어야지만 코스피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반전의 포인트는 제가 앞으로 이 지표로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그동안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던 매수강도 상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제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신해서 이 와중에도 그래도 집중되는 자금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황색 그림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원자재 가격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무관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바로 미디어 드라마 제작사라고 할수 있겠죠. 이들 쪽으로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쪽은 조선 비자재 쪽으로 베팅이 들어오고 있고, 노란색 쪽은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대부분 지금 폭등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 TCC 스틸, LX 인터내셔널, 통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러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대부분 이들 종목들 쪽으로 자금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 두 분의 공략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충원 대표께서는 DLENC 그리고 강재현 부장은 넥스트비티를 가져오셨네요. 두 분이 왜 이걸 가져오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듣고 자세한 얘기도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대표님. 네, 일단 뭐 건설주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관련된 DLENC. 강재현 부장님, 넥스트비티는요? 몽골 석탄 매장량 규모의 2위를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넥스트비티의 지분 환산 가치라든지 뭐 이어 이제 광산에 대한 석탄 환산 가치까지 자세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LENC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DLENC는 좀 내용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대림 계열사, 건설 쪽에서 대림은 굉장히 좀 이미지가 좋고 대형 회사입니다.
3분기, 지난해 3분기 기준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을 얼마를 갖고 있냐 보면 1.9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일 동사 시가총액이 2.5조 원이고요. 지난해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7.6조 원, 영업이익이 한 9,567억 원, 단기 순이익이 6,3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1.9조 원에 단기 순이익 지난해 벌어들인 6천억만 더해도 사실 지금 시가총액에 거의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일단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회사 측에서 올해 제시한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8.4조 원, 영업이익이 9천억 원입니다. PR이 4배 수준의 불사주 매입한 데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사실 지금